새로 나온 거, 아, 너무 기대되고요. 일단 밥부터 먹고, 밥 먹고 피파하자. 자, 오늘 또 10시 이벤트랑 다 하고요. 자, 밥부터 먹읍시다. 오늘은 라면 먹자. 나중에 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앞에 좀 건너뛰어도 됩니다. 세팅 부분 건너뛰어도 돼요. 준비하는 시간이 걸리니까. 자, 오늘은 너구리입니다. 너구리. 자, 그리고 냉동 만두랑 밥 얼린 거를 렌즈에 데워 올게요. 야, 근데 전자레인지도 라면에 먹을 수, 라면 전자레인지에 먹을 수 있냐? 몰랐는데 방금 전자레인지 잘 보니까 라면이라고 써 있네. 한번 또 라면은 전자레인지 안 해먹어, 어서 와요. 아이랜드 식당 뭐 그런 거고. 왕니는 ZG, ZG죠. 오늘 이따가 또 누가 알아? 저기 뭐야, 호날두 누가 있을지. 박지성 바르셀로나 오 레전드 아프가 생중계 몇 시하냐 그거. 오 유나미 그 몇 시에. 아 그거 보고 싶다. 피파 18보다 먼저 나올 건 나 상상 못 했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지. 아니 피파 18보다 먼저 나오는 게 말이 되나? 상식을 완전 깼어. 나도 놀랐어.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나 예상이 완전 틀렸네. 피파 8시까지 점검이야? 아, 그래? 아, 그래? 잘 됐네. 김씨 점검 들어왔나? 뭐 넥슨이 하는 짓이 다 그렇지 뭐. 라면 지금 끓이고 있어. 아, 배고파.
반찬은 아까 그 만두랑 김치밖에 없어. 아 모바일이 8시야? 아 하고 있어? 아이씨 됐는데 뭐 피싱은 가능하대. 나도 아까 여리형 대리에서 지금 대리 진행 중이라고 떠 얘기 받았는데 이상하다 했어. 피파 왜 망해? 물 끊는다. 아직 쟤도 준비 안 됐는데? 오 마이 갓! 빌리붐 아이씨. 아 라면 비닐이 들어갔네. 아씨 이거 어떡하지? 라면 비닐은 불에 녹으면 저거 비닐에서 뭐 유해물질 나오는 거 아니야? 아씨 아,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먹고 죽는 거 아니니까 먹자. 끓은 지 얼마 안 됐어. 방금 끓었으니까 괜찮은 거야. 에이씨 아까워라. 비닐이 들어가니까. 아 레전드 매치 새벽 2시야? 야 안되겠다. 잠깐 끓여서 괜찮지 않을까? 뭐 여러분 투표 먹으면 된다 안된다 투표 먹으면 된다 손 들어봐. 먹으면 된다 오 먹으면 안된다 X 한글로 써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X 한 표 있고. 유튜브는 어때 유튜브? 아 이거 끌려면 다시 해야 되는데. 아 AK84님 괜찮다. 나이 든 사람은 괜찮다 그러고 요즘 애들은 안 된다 그러고. 아 오 두 표. 아 잠깐 끌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잠깐 넣었어 잠깐. 아 그리고 페인트도 있어서 그래. 에이 목줄 알자. 에이 라면 새로 물 새로 끓이자. 에이, 이것도 언제 뜨거우면 또 저까지 가져. 쏟겠는데. 아 죽진 않지만 기분이 안 좋잖아. 솔직히 죽진 않지. 더 솔직히 말하면 이것보다 더한 것도 다 먹고 살았어. 안 죽어. 안 죽는데 아예 먹기 싫다야. 안 먹을래. 라면 새로 갖고 올게. 아이 뭐 라면 얼마 한다고 그치. 비닐까지 먹고 살긴 싫다야. 호나우도 못 사. 난 20억 넘는 선수 돈 없어서 못 사요. 나 본캐 60억 밖에 안 되는데 뭐. 잘됐다야. 만두도 도덕이 제일 어려워. 도덕이 제일 쉬운데 평소 하는 거랑 반대로 하면 돼. 평소 하는 대로 답에 쓰니까 어렵지. 도덕 시험 어려운 거 아닙니다. 평소에
내가 하는 거랑 반대로 쓰면 정답이에요. 자기가 하는 대로 쓰니까 그게 문제지. 그게 틀린 거예요. 아, 너구리 배워. 아, 나 너구리 안 좋아해. 나 진짬뽕 제일 좋아해. 만두, 아까 만두. 만두 넣어야지. 만두 4개. 오늘 스쿼드 신청 네이버 카페에 했어. 스케줄 하신 분은 네이버 카페 신청해 주시고. 진짬뽕이나 제일 맛있더라. 내가 원래 너구리 제일 좋아했었는데 요즘에 진짬뽕으로 바꿨어. 아, 어제 여수 갔다 왔는데 아우 힘들어 죽은 줄 알았네. 아, 열라면 먹었는데 어려운 생각났어. 아, 잘했어. 이상하게 맞았어. 잘했어. 본인이 직접 팀도 맞춰보고 해야지. 나 불닭 못 먹어. 불닭 나 너무 매워. 불닭 왜 먹는지 모르겠어. 나 매운 걸 못 먹어서 불닭 못 먹어요. 유벤투스 20억 축하해. 좀. 레알이 카로 맞췄나 보지? 그래서 그런 거구나. 레알 맞춰서 최소 3판 했다, 이제. 두 달 전인가? 근데 5억으로 레알 은카 되는데. 엔세님 모르는데, 엔세님 누군데? 맞아, 뽑았어, 진짜? 그럼 말아도 나 좀 빌려줘봐. 사전 예약 아직 안 했어요. 좀 이따 해야 돼. 불어 아니야, 말아도나? 아, 패키지? 그럼 현질했다는 얘기네. 좋겠다, 야. 부자네, 현질도 하고. 카메라 4호 반전. 이거 버리면 안 되는구나. 라면 이거 남는 거 어떡하지? 뽀사 먹어야 되나, 버려야 되나? 나 라면 안 뽀사 먹는데. 뭐야? 깜짝이야. 물 너무 많이 넣나? 다 넣으면 너무 양이 많잖아. 밥도 지금 엄청 많은데. 먹어. 야, 여기는 에어컨 켜고 있고, 여기는 열 나오고 있고.
EP는 현질이 제일 좋죠. 현질, 대리 뭐 이런 게 제일 좋고, 아니면 뭐 매일매일 이벤트, 모바일 이벤트나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무료 이벤트 참여, 그거 열심히 하면 조금씩 조금씩 쌓이지. 아, 라면 다 들어가요. 먹어보고, 일단 먹어보고. 남은 뭐 버려야지 뭐. 요즘 라면 얼마지? 하나에 한 1,000원 하나? 어쩔 수 없다, 야. 아, 오늘 왜 이러냐? 좀 넘치려고 그러네. 아, 물이 너무 많다. 팍 졸여야겠다. 메뉴 이번에 챔스가 기대되지, 챔스. 메뉴 챔스에도 과연 얼마나 잘할 것인가. 이번에 또 새로운 이적생들을 또 뽑고 있던데, 몇 명이나 이적할 것인가. 아, 너구리 좀 그런 단점이 있어. 면이 굵어갖고. 김치가 너무 익었네. 이거 시원시네. 아우, 좋아. 오븐 됐지? 아, 물이 너무 많네. 숟가락 안 갖고 왔네. 아. 저녁 라면 거의 안 먹어요. 나 라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방송할 때만 여기 사무실 오면 밥이 없거든. 그래서 여기서만 라면 먹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배고파라. 집 가고 사는 데랑 10km, 딱 10km야. 아, 마이크 되게 걸리적거리네. 아, 너무 많이 끓여서 만두가 녹는다. 그럴 만두 하지. 햇빛이 나도 궁금합니다. 뭐, 저기 뭐야, 새로 나온 거 원래 엄청 풀겠지 뭐. 원래를 줘야 패키지를 지르지. 연세로 나올 확률이 높죠. 아, 형수가 많이 봐, 뭐. 아, 원래 여기 옆에 있다가 지난달에 이사 갔어. 오라트 하겠으면 돈만 많이 먹겠지 뭐. 맨동은 뭐 닭주전이네. 자, 비즈니스 세계는 다 돈 아니어서 돈.
이만 되면 다 옵니다. 맨유가 또 명성이나 명예가 없는 팀도 아니고 이제 맨유 정도면 세계 3대 빅클럽인데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보통 뭐 레알 마드리드, 맨유, 레알 이렇게 레알 바르셀로나 맨유 이렇게 세 군데가 보통 3대 클럽 아니야? 호동신 힐이든 진짜 좋더라고. 근데 호동신이 강력한 헤딩은 솔직히 아닌 것 같은데. 발미나 외화 팔고 호동신 사는 거지 뭐. 인정 안 할걸? 호돈신 참여도 보통보통 아닌 것 같은데? 보통보통이라고? 공룡W 크레스포 난 별로더라. 아 뜨거워 아 물이 많다 아 뜨거워. 물바다 되네 물바다. 패키지 두 개? 패키지 두 개 얼마, 둘 중 3일 얼마 현재 되는데. 아, 높은 보통, 야, 높은 보통은 좀 안 좋은데. 높은 보통에 비싼 선수 없는데. 호돈이 또 약점이 하나 있구나. 보통이 많이 내려올 텐데. 여리형 5억 스쿼드 검색하면 유튜브 많이 나오는데. 아. 높고라서 가격이 약간 어딘지 모르겠다. 그리고 잘 쓰면 좋은데 나는 별로. 만원이야? 2만원 아니고요. 아... 호동신은 진짜 효과가 대박이었지. 실측에서 그렇죠? 실측에서 인정. 호돈씨는 그 발롱도르 몇 번 먹었지? 그때는 발롱도르가 아니라 그 피파랑 발롱도르랑 나눠졌을 것 같은데?
아, 앙님 힘 주지 않았나요? 궁금하네. 아, 존나 궁금하네. 써보자. 혼나우도 나중에 200 되는 거 아니야? 아, 침투 좋은 공격수 혼나우도. 아, 마루는 키가 너무 작아. 그치, 너무 작아. 실제 작잖아. 어쩔 수 없지. 아, 오늘은 장난 안 할 것 같아요. 오늘 할 게 많아서. 아. 마라도나 그럼 180으로 나오면 그건 마라도나는 아니지. 어, 프루트가 추천할게. 랭커들도 프루트 많이 쓰니까. 아, 3회로이냐? 멸치가 다섯 개 하나 내게 고마워. 이번에 혼혈도가 다섯 개 먹겠지 뭐. 혼혈도는 레알을 못 떠나 발롱도르 때문에. 혼혈도가 딴 데 가는 순간 발롱도르는 빠이빠이거든. 빨리 궁금한 해보고 싶다. 궁금하긴 하네. 아우 더워. 아, 배불러. 아, 배불러다. 아, 이번 주 토요일 벌써 죽였으니까. 아, 내일 모레구나. 아, 메시 따로. 조현빈님은 메시가 짱. 메시도 짱이네. 인정. 메시는 아쉬운 게 국대로 챔피언 트로피를 하나도 못 먹었어. 호날두 이번에 먹었는데. 솔직히 아르헨티나가 포르투갈보다는 팀이 좋잖아. 메시도 한번 바르셀로나 떠나서 검증 받아야 돼. 호날두는 맨유에서 발롱 먹었잖아. 맨유에서 이미 월드 탑이 됐는데 메시도 다른 팀 가서 다른 팀에서도 나는 탑이다. 한번 보여줘야 돼. 예를 들어서 이제 과르디올라 같은 경우도 과르디올라도 저기 바르셀로나에서 엄청 잘했는데 딴 데 가서는 별로였잖아. 가르디올라가 저기 펩이 저기 뮌헨이었나? 뮌헨 맨시티인가? 바르셀로나의 그 능력치에 비하면 아직 뭐 미천하지. 챔스 결승도 못 간 것 같은데. 얻어와요. 무리뉴는 그렇게 따지면 아 유튜브에 너무 잘했어. 챔스 우승 여러 번 했잖아. 저도 각각 다른 팀이에요. 엄청난 거지. 저 팀을 다른 데서 챔스 우승을 했다는 건 감독으로서 진짜 역량 있다는 거지.
아 배불러. 아 설거지가 귀찮다. 배 써줄 것 같아. 어 만두 4개 넣었더니 엄청 배부르네. 밥도 좀 많았어. 아. 아 디저트 먹고 싶은데 디저트도 없고. 아 짜증나. 아 이거 버려야겠다. 무리뉴가 레알에서 여기 호날두랑 사이가 안 좋아서 쫓겨 나왔다는 얘기가 있지, 그렇죠? 둘이 같은 포르투갈 사람인데 사이가 안 좋아. 아 배불러다. 메시 계약 2018년까지야? 뭐 연장하겠지. 그래야 저 이적하더라도 이 정도가 비싸니까. 이거 메시 이적하겠어. 메시 스타일로 봐서는 이적 안 할 확률도 높지. 메시가 저기 어렸을 때 무슨 선천적 무슨 병인가 무슨 병 있을 때도 바르셀로나가 계속 거 지원해줬고 그 뒤로 계속 지원해줬고. 메시는 또 처음 사귄 여자친구인가 고등학교 때 사귄 여자친구인가 굉장히 오래 사귄 여자친구랑 결혼도 했고 메시는 한번 발을 담그면 잘 안 빼는 스타일이야. 호날두는 약간 그런 스타일은 아니야. 호날두는 이번에 저기 뭐야 그 대리모로 애 쌍둥이 낳잖아. 그게 호날두의 성격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 여자는 언제든 가버릴 수 있으니까 재산분할 하기 싫다 이거지. 원래 뭐 돈 많으면 결혼할 때 계약서 쓰잖아. 이혼할 때 위자료 어떻게 하냐. 이거 다 정리하고 양치하고 이제 한 10분 뒤에 피파할 겁니다. 아 배불러. 아 배불러. 스쿼드 오늘 모르겠어요. 스케줄 신청은 받기는 네이버 카페에서 받긴 봤는데 오늘 할 게 많아서 자 채팅님 고마워요. 종족번식은 남자의 본능? 본능이지 이거 당연한 거고. 호나우두가 레알에서 뛰었다고? 내가 모르는 얘기인가? 호나우두가 레알에서 뛰었어? 언제? 아니 메시는 계속 메시가 지금 이제 무슨 이제 서른도 안 됐는데 계속 공격수지요. 아니 호돈신이 저 임나연 팬님이 호돈신이 맨유에 있었다 그랬잖아. 맨유에는 안 뛴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호나우두는 뭐 당연히 뛰었고. 아 배불러. 아 메시 서른하다 만으로 이제 30세 갓 됐을 걸. 내가 알고 메시가 6월 생일이 6월인가 그래갖고 이번에 딱 서른 딱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유벤투스인가 이탈리아 리그 어디서 뛰었던 거는 내가 알고 있는데 맨유는 안 뛰었어 호돈신은. 아 인터밀란 그래 인터밀란 그래 유벤투스가 아니야 인터밀란이다. 아 그래 아 인터밀란 고마워 땡큐. 인터밀란에서 뛰었었네.
호돈 시나몬 또 공이 월드컵 때 뛰었잖아. 공이 월드컵. 공이 월드컵 때 이렇게 쥐머리인가? 그때 맞나? 나인 비밀이에요. 아 배불러. 그래 인터뷰 나. 나 이제 뒷정리하고 올 테니까 10분 뒤에 봅시다. 나 10분 뒤에 피파 이어서 갑니다. 10분 뒤에 뒷정리하고 올게요. 아 배불러.